촉은 내 손에 의해 멸했다. 지금 이 대지에서 살아남아 천하를 노리는 자는 조맹덕과 강동의 땅의 거처의 기세를 이룬 선호뿐. 선호, 이 난세에 있어 대를 거듭할수록 강해지고 커진 세력인가? 나는 범의 혈통을 가볍게 보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구나. 그러나 지금 나의 패도는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. 범을 무소회에 물러날 수는 없다. 간다! 이것이 나의 마지막 싸움이다! 선호 녀석, 우리들이 족가의 결전에 얽매여서 틈을 보일 것이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. 지금이야말로 선호를 멸할 절호의 기회입니다. 지금 적은 지상에 전개하고 있을 뿐입니다만 선호는 이것을 결전이라고 생각해 총력으로 도전해 올 것이요. 이 정도로 끝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. 여기는 성을 사수해 적이 공격에 지쳐 힘이 다 소모됐을 무렵 틈을 봐서 단번에 공세로 나가는 것이 상책일까 합니다. 갑시다, 죽어봐라. 천하는 목전에 있습니다. 요란스런 성이군요, 아버님. 선호가 이렇게까지. 그만하라, 자환. 모든 것은 적벽에서의 내 실패가 있었기 때문이다. 이번에야말로 범위 쪽을 모조리 사냥해버릴 테다. 오늘 여기서 오와 자웅을 겨룬다. 적장을 죽였다! 마지막 싸움이 될 줄이야! 적장을 죽였다! 대활약이군!
제가 누르지 못해서 유감입니다. 적장을 죽였다! 무예가 미치지 못하는가? 적장을 죽였다! 마지막 싸움이 될 줄이야! 적장을 죽였다! 스스로의 무모함을 후회하는 게 좋아! 적장을 죽였다! 대화력이군! 이상하다. 이 느슨한 공세, 뭔가가 있구나. 뜻을 이루지 못해서 유감입니다. 적장을 죽였다! 뻔히 보이는 개체. 내 지략의 적은 아니구나. 새로운 충차로 다시 한번 성벽의 파괴를. 싸울 수 없겠군요. 혼자인 게 좋은 대장이다. 그 친구 제기를 적장을 죽였다. 이제 와서 전력을 늘려 뭘 할 수 있다는 거지. 전군! 반격하라!
넘치시는군. 그대를 처벌하는 것인가? 적장을 죽였다! 손가의 상무의 혼! 지금이야말로 보여주겠다! 이 녀석! 우리 군을 우롱하는가! 나의 진정한 힘! 받아보거라! 뜻을 내지 못해서 유감입니다. 적장을 죽였다! 우리들이 날려버리자고! 선인과 3대의 꿈을 이룰 때까지 나는 죽을 수 없다! 아버님과 형님에게는 미치지 못하는가? 적장을 죽였다! 선호 녀석, 과연 범이라고 자칭할 만하다. 우리 군을 이 정도로까지 괴롭히다. 시대의 임종에 어울린 싸움이었구나. 촉이 멸망하고 선호도 무너졌다. 이미 나를 막을 사람은 없고 천하는 위에 아래 하나가 된다. 정복해버리면 싱거운 것이고.